자, 드디어 이제 여행 시작이다. 야, 이제 또 스페인 온 것 같네. 일단 지금 제가 굉장히 지금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먹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페 모카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커피는 아메리카노, 풀 사이즈가 2,800원이네. Hola. Hola. Uno mocha. Hielo. Viano. Soy style. Jason. Gracias. 얼마 만에 모카냐? 아 진짜 모카 먹기가 힘드네. 스타벅스 아니면. 뭐 다 연하지? 커피 맛이 원래 이런가? 근데 묵직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태국에서 모카 먹었을 때랑 맛이 완전 다른데? 아 실패다. 아니 스벅이 이러면 제한이 없는데? 아쉽다. 딱 한 모금 빨았을 때 이럴 줄 알았는데. 야, 아무튼 뭐 계속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카페 모카 맛집을 찾아라. 스페인에서 카페 모카 맛집을 찾아라. 요거 아 참. 자, 아무튼 모카 충전도 했으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와, 와봤지만 다시 와도 멋있다. 어? 저건 또 뭐래? 아, 저거 그거다. 무슨 키스의 벽? 아, 여기도 약간 포토존 그런 느낌이구나. 자, 아무튼 드디어 스페인에 온 지 무려 4일 만에 스페인 음식을 사 먹는데 바로 여기 유명한 곳이죠. 엄청 유명한 곳이죠. 추러스 집. 스페인 왔는데 추러스 한번 먹어야죠. Hola. Churros y chocolate. Yeah. 이거구나. Sugar? Yeah, sugar. Sugar는 필수지. 한국인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말 잘하시는. 아, 잘하시네. Yeah, bueno. 3.4유로. Yeah. 10유로. 감사합니다. Gracias. 아, 뜨거. 우리 지금부터 뜨겁구나. 이거 좀 늦게 오면은 식은 거 줘가지고 맛이 좀 별로라고 하는데 그래도 갓 튀겨진 거 주셔서 다행이다. 일단 식기 전에 빨리 한 입만 먹어볼까요? 너무 기대하지 말자. 개존맛. 뭐야, 맛있는데? 제가 사실 이거 두 번째 먹어보는 건데 예전에 먹었을 때 식은 거 줘서 그랬나? 뭐 왜 이렇게 맛있지? 미쳤어, 겁나 맛있어. 솔직히 조금 기대했는데 오, 기대 이상이야. 와, 초콜릿. 오, 묵직한 거 봐. 아,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아니 초콜릿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이게 다 초콜릿이야. 좀 묵직어서. 초코는 그냥 그렇다. 왜 하나도 안 달지? 성당 가서 성당 바라보면서 먹어야지. 자, 아무튼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바로 짜라란. 아니 초콜릿 괜히 시켰나봐. 이거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는데? 사실 저의 추러스 원픽은 CGV 추러스거든요. 그 약간 시나몬 맛 나는 거. 아, 저는 그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 맛이랑 좀 달라요.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파는 추러스랑은 좀 다르고 이게 본토지, 이게. 네, 본토의 추러스. 아,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 그냥 설탕 살짝 뿌려서 먹으니까 아, 원픽. 지금까지 먹었던 추러스 중에 최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앞으로 뭐 다른 데서도 추러스 많이 먹어보겠지만 지금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나저나 아, 초콜릿 괜히 시켰네. 이거 더럽게 맞네. 근데 너무 맛이 없어요. 약간 초코 시럽에 물탄 느낌이에요. 아무튼 초콜라떼 빼고 대성공. 진짜 맛있어요. 자, 이제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오늘 저녁 먹을 곳은 여기 시우타드 꼼탈이라고 바르셀로나 오면은 꼭 먹어야 한다는 꿀대구집으로 유명한 집입니다. 원래 이제 비니치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우타드 꼼탈 두 군데가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웨이링이. 지금 원래 스페인 밥 시간이 아닌데 원래 9시부터 시작인데 와, 사람 진짜 많다. 올라 파라 솔로 파라 솔로 페르소나 파라 인 10미넛 오케이? 10미넛 오케이. 아, 기대된다. 꿀대구 얼마나 맛있길래. 드디어 입장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가 진짜 꿀대구. 꿀대구는 무조건 먹어야 되고. 여기 있다. 바칼라오 알리올리.
엄청 비싸네. 거의 한 16,000 얼마잖아. 감바스 8.5 쥐꼬리만큼 나온대요. 그래서 패스하고 감바스는 다른 데서 먹어보고 맛 쪽에도 다른 데서 먹어볼 거고, 그래서 여기서 먹을 거는 일단 꿀대구랑 그 다음에 이제 푸아그라 스테이크라고, 푸아그라랑 이제 비프 들어간 거. 분위기는 대략 이런 느낌. 고급스럽죠. 근데 가격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따지고 보면은 제가 지금 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후덜덜 한 거지 결코 비싼 건 아닙니다. 프랑스나 런던 뭐 이런 데에 비하면은 진짜 그 사람들이 여기 여행 오면은 막 저렴하다고요. 이거 막 11유로 밖에 안 해 막 이러고. 할로. 아, 올라. 누나 바칼라오 알리올리 CNS 솔로미오 데 테르네라 포이에. 아, 왠지 있구나. 아, 누나 누나 끌라라 포르꼬. 아, 예. 그라시아스. 끌라라 또 처음 먹어보네. 이게 레몬 맥주. 엄청 상큼하네.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꿀대구다. 와, 냄새 미쳤다. 야, 아, 야, 그라시아스. 오, 냄새 장난 아니다. 이거다, 이거. 이거 냄새, 냄새 맛집이네. 소고기 냄새 장난 아닌데. 자, 일단 베스트 메뉴 꿀대구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푸아그라랑 소고기. 요게 한 9,000. 꿀대구 진짜 한입 먹고 이거 진짜 안 바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기대돼. 오, 우와 진짜 부드럽다. 아, 나 무슨 맛인지 상상이 안 가. 아, 단짠 조합이야, 단짠 조합. 아, 이게 한 번 더. 이 안은 살짝 이제 짭조름하고 달달한 꿀이 발라져 있어가지고 조화가 좋네, 조화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맛은 있는데 기대만큼은 아닌 듯? 그러니까 막 입안에 넣자마자 막 사르르 녹고 막 미친 듯이 막 황홀할 정도의 맛은 아닌. 다들 그 정도라고 했는데 딱 대구살은 되게 쫄깃쫄깃하고,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대구 킬러예요. 대구살이랑 좀 일가견이 있는데 약간 비린 맛이 조금 있어요. 지금 엄청 배고픈 상태인데 이 정도면은 조금 아쉽다. 그래도 모르니까 한 번 더. 그냥 이런 맛이구나. 공급증 해소 정도? 근데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네, 이거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저도 맛있어요. 맛있는데 환상적이진 않다. 오히려 저는 이게 좀 기대가 되네요. 푸아그라 스테이크. 제가 푸아그라를 파리에서 먹어봤는데 제가 원래 간을 안 좋아하거든요. 순대 간도 잘 안 먹고, 그래서 조금 비린 맛이 강해서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먹어보죠. 이게 푸아그라인 것 같아요. 이게 푸아그라 간이고 이게 소고기 스테이크. 되게 말캉말캉하네. 간 비릴 것 같아. 소고기는 분홍색 가득하고 푸아그라를 이렇게 올려서 먹어볼게요. 소고기 맛있다. 그리고 뒤늦게 푸아그라 비린맛 올라온다. 근데 괜찮아요. 같이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나저나 이게 6유로면 얼마야? 지금 이만큼 먹었는데 이만큼 남았네? 역시 너무 이거 한 입 컷 아니야? 한 입 컷? 맛만 먹으면 한 입에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소하네요, 푸아그라가. 확실히 비싸긴 한데 이제 아껴 먹는 거 봐. 그래서 충분히 먹을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조화가 좋네. 빵이랑 소고기랑 푸아그라랑 이렇게 딱 섞이니까 입안에서 기분 좋은 맛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꿀대구보다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극찬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기대했나? 그래도 한 번쯤은 드셔볼 만한 음식.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가시아. 헐. 야, 역대급이야, 역대급. 거의 3만원 돈이네. 미쳤네, 미쳤어. 아, 물론 이게 여행으로 왔을 때는 충분히 저렴한데?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가격대는. 저니까 비싼 거고. 나니까. 태국에서 이 돈이면은 몇 끼를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자, 아무튼 결론은 한 28,000원 썼는데 배가 안 찬다. 배고파. 여기다, 여기. 전자레인지 되나? 딱히 살 게 없어.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이거 뭐가 있으려나? 이걸로 버티자 일단.
그나저나 이게 왜 열려있지? 면적이 없는데? 야, 그새 붙었네, 그새. 와, 털릴 뻔했다. 오, 내 에어팟 살았어. 분명히 내가 이거 닫았는데 두 개가 열려있는 거야. 야, 이거 다 뒤에서 붙는구나. 망할 것 같아요. 돈은 여깄지롱. 가방 사길 잘했다. 가방이 4만원짜리인데 그 이상의 값어치를 이미 했네. 와, 지금 봉지 꺼내려고. 이게 에어팟인지 몰랐나 보다. 이게 클라스구만. 언제 붙었지? 아니, 이 개생키들 소리 소문씩 붙었네. 와, 경찰이 있어도 그냥 막 붙네. 띠발 전쟁이다. 한시도 이제 방심하면 안 되겠다.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아니, 난 지금 놀랄 겨를도 없었어. 아니, 이게 왜 열려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뒤로 매면 남의 거, 옆으로 매면 니꺼 네 내 것도 아닌 거, 앞으로 매야 내 거. 야, 바르셀로나 오자마자 멘탈 털릴 뻔했네. 여기 태국 아니라고. 어? 태국 아니야, 이거. 그래도 액땜했다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조심합시다. 뭐, 잃어버린 건 없지만 다행히. 행망. 폭망. 어우, 맛없어. 아니, 씻고 나왔는데 지금 갑자기 방을 옮기라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하루 만에 또 짐을 싸고 있습니다. 아, 일부러 오방 연장한 건데 지금. 아, 또 짐을 싸고 있습니다. 몇 번째 짐인지 모르겠다, 스페인에서. 아무튼 갑자기 룸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습니다. 뭐 여기는 똑같은데 공용 욕실에서 지금 개인 욕실로 따로. 아, 이건 좋네. 어? 어? 변기 어딨어? 저기 변기 어디 계시죠? 그냥 씻는 공간이 하나 새로 생겼네요. 원래 있던 방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씻는 거에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오히려 화장실이 멀어졌네. 네, 뭐, 네, 방이 좀 좁아진 것 같고요. 뭐 뷰는 똑같습니다. 아이고, 베란다 같이 쓰고요. 아, 이거 더 싫은데? 아, 어쩔 수 없지 뭐. 여기가 훨씬 비싼 방이니까. 이거 변기 하나 있다고 한 15,000원 더 비싸요. 원래 이거 한 65,000원? 저쪽 방은 50,000원. 네, 아무튼 또 이사했습니다. 아, 또 풀어야 되네. 어, 저긴가 보다. 이런데 숨어 있었네. 와, 람블라스 거리 완전 중앙에 있는 데인데 바르셀로나에 이런 데가 숨어 있었다니. 야, 그림이네. 홀라 푸에도 빼드리 앞에? 네, 아, 예, 오케이. 자리 선정이 다 예쁘니까, 어디 앉아도 다 예쁘니까 지금 고민이 되네. 네, 여기로 당첨. 홀라, 우나 카페 콘레체 이 아크티엔의 크루아상? 우나 크루아상. 분위기 뭐냐고. 아, 분위기 너무 좋은데? 자스카샤. 아, 어, 이게 듣는 게 더 어렵다. 맞아. 아스카르지, 아스카르. 난 또 숟가락 필요하냐고 하신 줄. 카페 꼰네체는, 이거 좀 찐득해 보이는데? 이거는 2.5유로. 크루아상은 한 1.5유로 하지 않으려나? 2유로는 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커피 한 잔. 역시 내가 알던 그 카페 꼰네체군. 오, 이거다. 이거다. 아우, 크루아상 겁나 맛있네. 갑시다. 꼬주방식권. 아, 예. 그라시아. 여기는 진짜 제가 최근에 가본 카페 중에서 최고네요, 최고. 자, 오늘의 점심은 뜬금없지만 바로 베트남 음식입니다. 아, 예, 오케이. 스프링롤 있고 냄도 있네, 냄. 뭐 고를 게 뭐가 있나요? 쌀국수 먹으러 온 건데. 콜라 커버. 커버. 세르베사 코파. 코파. 맞아. 원래는 이제 바르셀로나 성당 앞에 있는 쌀국수집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진짜 유명한데 거기는 이제 갈 때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몬비엣.
감사합니다. 아 그리웠다. 근데 소고기가 약간 우리나라 육개장처럼 이렇게 잘게 썰어서 주셨네. 소스 없나? 아 소스가 이거밖에 없는가 그냥? 그거 아 이것저것 넣어야 되는데 소스? 겁나 맛있다. 와 한식 생각 안 나나? 한식보다 어떻게 베트남 쌀국수가 더 먼저 생각이 나냐? 나란 놈. 아 저거 언제 다 올라가냐 라고 하지만 에스컬레이터 있습니다. 아 여기도 웅장하네. 야 사람 많네. 자 과연 저는 아직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연 자 돕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동안 너무 많은 곳을 돌아다녔나? 생각보다 감흥은 없네요. 뭔가 되게 우아할 줄 알았는데 이런 곳이네 이런 곳. 자 이제 당 충전을 하러 커피 위드 밀크 또 카페 콘레치야? 시원한 거 없냐? 시원한 커피. 올라 올라 우노 꼬르따도 꼬르빠곤 모임 gracias. 꼬르따도 꼬르따도는 에스프레소에 약간 살짝 우유를 담은 커피입니다. 아니 풍경은 이렇게 광활한데 아유 커피가 이렇게 조그마한 게 나올지 몰랐네. 근데 이게 더 맛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카페 콘레치는 너무 연해가지고. 얘도 연하네. 너도 실패. 오늘 아우 커피 왜 이렇게 다 실패냐. 아무튼 여기는 풍경 맛집. 자 이번에 가볼 식당은 여기 스페인에는 이제 타파스가 유명하죠. 이제 타파스만큼이나 또 유명한 게 이제 핀초. 핀초라는 그냥 뭐 타파스랑 비슷한 종류예요. 이게 조그만하게 파게트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올려서 먹는 한입거리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바르셀로나 라발지구 근처에 핀초 거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와봤는데 유명한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핀초 거리 치고 너무 조용한데 여기 맞나? 아 저 보인다. 이미 지금 사람들 약간 좀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는 거 보니까 사람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일부러 식사 시간대 매번 피해서 오긴 하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키메키멧 사람 많아 보이는데 소리가 지금 와 사람 꽉 찼다 꽉 찼어. 자리가 없네 자리가. 올라 빨았어. 아, 예, 오케이. 오 드디어 왔다. 아, 오케이. 이렇게 다 서서 먹네. 자리가 좁아가지고. 아무튼 1914년부터 시작한 어, 이 참 여기 유명한 게 연어 타파스. 연어 타파스 어딨지? 여기 있다. 살몬 요거트 이 위에 그리고 저렴하네. 3.5밖에 안 해? You're right? Yeah. You're from United. Me? Yeah. 아, 스토이데 코레아노. 아, 코레아노. Your English is too much for United. Tinto Catalunya. 복사보리. Perfect. 아, 이 분위기 진짜 좋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짜 먹고 싶었어요. 아, 바쁘다 여기. 아무튼 요거는 감바스, 새우랑 그다음에 레드페퍼랑 요거 뭐지? 어, 맞다. 아, 예, 그라시아. 오. 비프 적지. 약간 우리나라 육포 느낌인가? 이어서 또 요거트 나왔습니다. 아이고, 뭐야. 꿀이다, 꿀. 요거트랑. 생각보다 양이 꽤 많은데? 일단 와인 한 잔. 네, 와인 진짜 맛있다. 일단. 이제는 새우란 말보단 감바스란 말이 익숙해진. 어, 맛있겠다. 어우, 먹기는 어렵다. 맛있다. 아, 이거 진짜 뭐 짜지도 않고, 뭐 비리지도 않고, 너무 완벽한데? 어, 일단. 맛있어요. 시키세요. 야 여기는 혼자 오지 마시고 한 두세 명이서 오시면은 그냥 아예 부시겠는데 여기 집? 우리나라 사람이면? 자 이번엔 이 비프 저키.
일단 얘네 먹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썸 타는 사이시면 이거 시키지 마세요. 대참사입니다. 대참사. 어우, 난장판, 난장판. 여기 썸녀 앞에 있었으면 최악이었겠다. 겁나 지저분하게 먹었네. 근데 매력있고 좋네, 이거. 그나저나 벌써 사람들, 와. 어우,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와인 보면서 먹으니까, 순식간에 두 접시 돌파. 자, 이제 진짜 기대했다, 이거. 무슨 맛이려나? 그냥 평범한 연어. 요거트 소스에 뿌려가지고 달달한 느낌. 어, 호불호는 갈릴 수 있어. 진짜 맛있다? 맛있다. 요 두 가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결론은 맛있다. 달달한 또 연어 조합은 처음이네. 연어가 진짜 신선하네. 녹아, 녹아. 와, 이거 맛있게 맛있나 보구나. 미간이 안 펴지네. 화났어, 지금. 화났어. 맛있어가지고. 정말 다행히도 기대를 진짜 많이 했는데, 기대했던 만큼 맛있다. 아. 그리고 또 새로운 맛의 경험. 좋았다. 분위기도 좋았고, 맛도 좋았고, 와인도 좋았고. 무조건 와야 돼. 이건 무조건 추천. 라쿠에타 포르타블? 노 세컨 스킨. 야, 오케이. 그쵸? 네, 땡큐. 뭐야?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진짜 잘 먹었다. 어, 최고다. 그리고 이 직원분이 엄청 친절하셔. 아, 좋은 식당이었다.